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자세 8가지. 어떤 자세들이 몸에 안 좋은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 평소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긴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질 때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 전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수면 자세 중 최악의 자세로 꼽힙니다. 굽혀진 허리는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주기에 목, 허리, 어깨 통증으로 이어져 시간이 갈수록 피로도는 올라가게 만듭니다. 또한 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화불량까지 나타납니다. 맞아, 근데 엎드려서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허리가 이렇게 좀 당기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전 엎드려서 많이 잤어요. 그럼요, 저도. 아파서 한의원까지 갔던 기억도 있어요. 아, 진짜요? 두 번째,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자세. 학생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 좋은 자세 중 하나가 바로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자세입니다. 지속될 경우 자세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 지갑을 뒷주머니 엉덩이에 넣고 다니기도 하는데 가방 한쪽으로 매는 것과 같은 불균형 자세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삼가합니다. 이렇게 핸드백 같은 거 많이 매잖아요. 안 되겠네요. 저도 많이 매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래도 여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습관이 되면 또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하게 되니까. 맞아. 저도 그런 거네요. 세 번째, 턱을 괴는 자세. 누워서 턱을 괸 채로 TV를 보거나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괴는 자세는 누구나 흔히들 해봤던 자세일 겁니다. 턱을 괴는 자세는 두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자세는 두통뿐 아니라 목의 통증을 증가시키고 시력장애, 어지러움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유지할 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쪽 어깨는 자동으로 처지기 때문에 어깨 통증, 비대칭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예요. 턱을 대가지고 정말 후회되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자주 하는 자세죠. 네 번째, 양반 다리 자세. 오랜 세월 동안 좌식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 양반 다리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최악의 자세로 꼽았습니다.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어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에서 8배 되는 힘이 실리고 양반 다리는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힘이 허리에 실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반 다리가 안 좋은 거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양반 다리 이렇게 했다가 아차 싶어서 다리 이렇게 펴고 그러거든요.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릎에도 네, 안 좋고 다리 모양도 미워진대요. 맞아. 그래서 네, 안 하는 게 좋대요. 다섯 번째, 허리를 숙이는 자세. 허리 숙이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목과 허리를 동시에 구부리는 자세로 허리를 펴는 것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커집니다. 흔히 머리를 감을 때 이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 이때 머리에 물을 적시게 되면 머리에 하중을 더 실어주는 격이 되어 척추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 발목을 꼬는 자세. 다리를 꼬는 자세가 골반을 틀어지게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목을 꼬는 자세 또한 다리 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 또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서 척추 또한 틀어지게 만듭니다. 발목을 꼬는 자세는 무릎이 엉덩이 높이보다 아래인 경우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져 취하는데 이때 발밑에 받침대를 놓아 무릎을 엉덩이 높이보다 더 높게 해주면 발목 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핸드폰을 머리와 어깨에 끼우고 통화하는 자세. 급하게 전화가 오거나 통화 중에 손을 쓸 일이 있을 때 머리와 어깨 사이에 핸드폰을 낀 채 통화를 종종 합니다. 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일자목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목은 신체 부위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자세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뭐 하고. 저는 이 자세 자주 하는데 저도 요즘에는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쵸. 그 이전에는 정말 많이 했던 자세. 여덟 번째, 짝다리 짚는 자세. 앞서 나왔던 허리를 숙이거나 턱을 괴거나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습관처럼 서 있을 때 짝다리 짚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몸의 균형이 엉망이 되니 이 자세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짝다리는 네, 위험하죠. 위험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위험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안 돼요. 최악의 자세라고 해서 어떤 게 있지? 했는데 정말 평소에 일상에서 그러니까 자주 하는 자세들이네요. 네. 저는 반성하게 되는데 한 다섯 가지는 해왔던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좀 변하려고 노력하면 자세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확언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